조금은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서 파티를 하며 즐기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는 해변에서 이상한 물체를 주워오며 신기한 듯 만져보지만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죠. 이렇게 모두 즐겁게 즐기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잠에서 하나둘씩 깨어나는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도 파티를 즐기던 수많은 친구들은 자리에 없고 몇몇만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해변을 둘러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해변엔 몇몇의 친구들과 모래사장 위에 옷가지들. 곧이어 새 한 마리가 모래사장에 내려앉고 순간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모래를 밟지 말라고 외치지만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는 발을 내딛고 뭔가가 끌어당기듯이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여성. 그리고 친구가 위험에 빠지자 급히 남성이 차에서 뛰어들지만 모래는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친구는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한 친구들은 공포심으로 가득 찼으며 지금의 상황을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 근처에 손을 대보며 어떠한 물체가 있다는 걸 확인하며 전날 친구들의 장난인지 통 속에서 잠을 자던 길버트가 깨어납니다. 이제 길버트는 친구들의 장난을 눈치채고 통 속에서 나가려고 발버둥치지만 땅 속에 뭔가 있고 친구 둘이 죽었다며 가만히 있으라고 길버트를 진정시킵니다. 시간은 서서히 흘러 해는 중천에 뜨고 모두가 더위에 지쳐갈 무렵 결국 하룻밤 사이 친구들이 모두 죽었다는 상황 이해와 함께 해변 끝자락에 어제 주워온 이상한 물체가 둘로 쪼개져 뭔가가 부화했다는 사실들을 눈치챕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낀 한 친구는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될 움직임을 서핑보드를 이용해 벤치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괴생물체가 서핑보드를 움직여 남성은 촉수의 배를 살짝 물리지만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촉수에 독이 있는지 상처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며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러던 중 경찰 한 명이 찾아오고 지금의 상황을 듣지만 전혀 믿지 못하며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모래 괴물의 행동 개시. 이렇게 배가 고픈 모래 괴물은 경찰마저 꿀꺽 삼켜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남성은 발에 수건을 감고 체류액을 적신 뒤 뛰어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차에 있던 여성은 수건을 건네주지만 거리 실패로 인해 남성은 모래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아, 답답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죽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가장 처참하게 모래괴물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며 죽어버립니다. 이제 부상당한 남성과 통 속에 갇혀있는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여성들이 출동을 합니다. 부러진 나무를 밟으며 이동을 준비하고 한 명씩 발을 내디디며 이동을 하지만 운동신경이 제일 떨어지는 탓인지 한 여성이 모래로 넘어지고 맙니다. 당연히 모래밥이 되어버린 여성. 그리고 가장 답답하게 생존해 있는 통속 남자에게 모래괴물이 반응을 보이고 결국 이 영화의 맥을 끊게 하는 엄청나게 엉성한 촉수 CG를 선보이며 통 아저씨를 한 입에 집어삼켜버립니다. 오래 버텼어. 이제 생존자는 3명이 됐으며 순간 촉수괴물이 바닥에서 다시 나오자 여성은 놀라 넘어지며 기절을 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기절해 있던 여성은 한숨 푹 자고 깨어납니다. 이제 경찰이 타고 온 차량에서 구명보트를 찾아 벤치에 있는 친구를 차량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아직까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 탈출 시도. 하지만 그 순간 모래 괴물도 화가 났는지 배가 고픈 건지 문어발 같은 촉수로 여성을 공격합니다. 이제
1대1 승부. 여성은 휘발유를 괴물에게 사정없이 뿌립니다. 엉성한 CG와 함께 말이죠. 영혼을 담은 엄청난 CG. 파이어! 이제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엄청난 CG 앞에 연기를 합니다. 다음날 모래가 잠잠하다는 걸 느끼며 무사히 차에서 내려옵니다. 안타깝게도 남성은 촉수의 도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며 생존자는 두 명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은 이렇게 바다를 가로지르며 더 큰 무대로 옮겨가는 촉수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나름의 괴수 영화, 어색한 연기와 어색한 CG, 어색한 공포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디센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영화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